그걸 손을 내밀었고 이해찬도 그러면 이화영이를 평화부지사로 임명해라 라고 해서 임명을 합니다. 그렇죠. 자, 이재명이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남북관계였어요. 네. 이, 뭐 좌파 계열에서는 남북관계를 뭔가 성과가 있어야지만이 대권 후보가 될 수가 있거든요. 이제 경기도 차원의 스마트팜 사업을 하려고 경기도에다가 예산을 신청했더니 그때 민주당이 다수였습니다. 예산을 안 줘버렸어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이재명은 이제 똥줄이 탄 거죠, 네, 소위. 똥줄이 네. 탔죠. 그러면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좀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다. 그래서 이제 조인이 시작된 겁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쌍방울은 그러면 저희가 돈을 다 대겠습니다.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. 그러면 일단 500만 불을 저 스마트팜 사업에 좀 보내주세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이재명 대표 가기 위해서 김영철한테 이야기를 했어요. 북한 김영철한테 돈 주셔야 됩니다. 딱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김성태가 300만 불은 저희가. 그래서 이걸 이화영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고, 이재명도 고맙다고 하세요 네. 라고 전화 통화까지 했다는 거 아, 아닙니까?